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2024년 4월 29일, 4월의 마지막 월요일 역전의 용사들 시작하겠습니다. 네, 최고의 방송 스픽스. 어제 사실은 원래 저희가 역전의 용사들 하는 날이 아닌데 일요일 특집으로 했는데 반응이 너무 좋았습니다. 여러분들께 감사드리고요. 또 오늘도 한번 그보다 훨씬 더 많은 분들이 많은 관심 보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출연하신 분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김종대 박사님. 아니 뭐 박사라고 그러고 네, 뭐 박사급 이상이죠. 그냥 정치범 구라? 고수 아니 네, 김종대입니다. 구라 박사. 네, 김종대 전 정의당 의원님 오셨고요. 진보계 달마조사 맞죠? 네, 달마조사로 오늘은 정말 엄청난 또 히트를 쳐주실 것으로 제가 기대하고요. 또그 옆에 계신 우리 전기환 평론가님.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예, 고수 옆에서 고사리처럼 하겠습니다. 아재 개그입니다. 좀안 어울린다. 예, 안 어울리는데 뭐 이제 고사 선다 해보겠습니다. 귀엽죠. 네, 고사리 우리 마시죠. 예. 고사리 부작용도 있다는데 나중에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또 변희재 대표 나왔네요. 예, 안녕하십니까. 진짜 변 대표는 인사를 좀 무성의하게 하긴 하죠. 네, 원래 이제 본론에 자신 있기 때문에. 네. 아, 자, 저희 항상 그래요, 어디 가도. 어디 가나 일관적인 모습을 평생, 예. 평생 그래요. 평생. 사실 이 정도 조합이면 대한민국에서 최고수들끼리 모여서 하는 토크이기 때문에 아마 그렇죠. 토크의 질과 양에서 완전히 다를 것이다라고 제 혼자 추측하면서. 네. 저희 역전 용사들, 사실 저희가 처음에 이제 이 프로그램을 기획을 하면서 여러분들이 이제 역전 용사들 프로그램 나가고 난 다음에 조회수 같은 걸 보게 되면 뭐한 5만 정도, 뭐 8만 정도, 이 정도만 뭐 그냥 보통 아니야 생각하시겠지만 그걸로 저희가 끝나는 게 아니라 이걸 돌리면서 밤이며 뭐며 해서 이렇게 누적되는 조회수가 엄청나거든요. 그래서 이 히트작이라고 우리 전 대표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 원래 멤버들이 바로 이제 지금 현재 지금 이 멤버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 이분들 나오면은 뭔가 좀더좀 다른 또 깊이 있는 그런 분석이 되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합니다. 오늘 한번 여러분들 그 기대에 충족되는지 한번 좀 지켜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중요한 얘기 할게 있죠. 대통령하고 이재명 대표가 720일 만에 만났어요. 자, 우선 어떻게 만났는지, 또이 만남에서 무슨 내용이 있었는지 뭐 대강 속보로 들으셨겠습니다만은 오늘 영수회담 특집 한번 보겠습니다. 이재명 대표 오늘 만난 거 우선 총평 한번 들어볼까요, 김종대 의원님? 예, 조금 전에 끝났죠. 이제 막그 백브리핑이 막 나오고 있어가지고 아주 네. 읽어보기가 지금 시간이 굉장히 그렇죠. 촉박했는데 뭐 전반적으로 보면은 이 만남은 그 삼국지의 마지막 부분에서 제갈량하고 사마의가 만나. 그저 벌판에서 서로 속에 쌓인 얘기 다 하고 전쟁을 한단 네. 말이야. 네, 그때 제갈량이 네 아버지는 저 뭐냐 한나라 녹을 먹은 사람인데 네가 어찌 왕족을 이렇게 배반할 수 있냐 호통을 치니까 너야말로 저기 뭐냐 이렇게 나 천하를 어지럽은 거 아니냐 해서 말로 합을 거르는데. 결국은 잠시 후에 전투가 벌어져요. 이 영수회담이 아. 바로 제갈량과 사마의 만남. 누가 제갈량이고 그러니까 누가 어떻게 사마의. 보면은 전쟁 전에 그 단판을 짓는 듯한 모양새로 여겨지고 이것은 평화를 가져오기 위한 회담으로서는 좀 문제가 있다. 평화의 회담이 아니다. 이거는 저 제갈량과 사마의가 서로 탐색전을 했는데 오늘은 그 정도 의미 정도로 보여지는 것이다. 그래서 그 이후에 봤더니 모두 발언은 이재명 대표가 다 했는데 실제 비공개 회의에서는 윤석열 대통령 혼자 떠든 것 그러니까 그랬다 그러더라고요. 같아요. 85%를 떠들어야 되는 거예요. 85%. 그랬는데 저기 그 이번에 대통령 이도훈 홍보 수석도 수석. 브리핑 보니까 아 이재명 대표가 의료개혁에 찬성했다. 소통의 의미가 있었다. 이런 걸로 해서 최대한 지가 얘기 더 많이 해놓고 이렇게 그 많이 저 이게 뭐냐 성과를 거둔 것처럼 얘기하는데 민주당의 박성준 그다음에 박성훈 뭐죠 방 어떠냐 박성준 박성준 진성준 진성준 이름이 비슷하네 천호준 천호준 여기 다 백브리핑 한 준이긴 거 하죠. 보면 이건 얘기가 뭐냐면 벽 쳐다보고 얘기하는 것 같았다 이거예요 답답했다는 거. 전혀 뭐 그냥 예상 답변 그대로 얘기하다 이거지. 그러니까 이거는 제갈량과 사마의가 평화회담을 한게 아니다. 탐색전을 한 것이다. 네. 그거하고 비슷한 회담이다. 자, 그러면 누가 제갈량이고 누가 사마이예요?
최후의 말이요. 승자는 사실은 사마인데. 그거는 내가 이거 자꾸 물었는데 모든 전투는 제갈량이 다 이겼어요. 제갈량이 사마이를 갖고 놀았어. 그러나 최후의 승자는 사마이라고. 네. 여기서 말해서 기로 일단은 전투에서 이긴 거 하고 네. 이 정치의 싸움의 승자는 다른 거예요. 그러면서 요거는 조금 내가 나중에 내가 풀어드릴게요. 네, 네, 알겠습니다. 자, 누가 제갈량이고 누가 사마인지 계속 이기다가 마지막 한번 져서 또 결국은 삼국을 통일하고 나라를 건설하는 또 사마이 쪽이었는지 아닌지 한번 보겠습니다. 네, 우리 전 대표님 어떻게 보세요? 기대를 하지 않았지만 참 기대 이하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네. 저렇게 끝을 낼 수 있나? 야, 대통령이 그래도 초대를 했으면 뭔가 논의를 해야 하는데 이제 이재명 당대표가 뭐 준비를 하고 갔지 않습니까? 혹시 얘기를 못할까 싶어서 일찌감치 기회 왔을 때 기자들 있을 때 막 10분 동안 하고 싶은 얘기 다 했습니다. 굉장히 긴장된 얼굴로 대통령이 표정을 지으면서 뭐 이런저런 상황들을 관리했는데 비공개로 돌아서고 나서 김정대 의원 말씀으로 보면 85%지만 실제 대통령이 혼자 얘기 다 했다. 그래서 중요한 쟁점에 대해서 대화를 하고 논쟁을 하고 토론을 하고 결론을 내야 하는데 하고 싶은 이야기 다 했다. 그러면은 앞에 10분 이재명 당대표가 하고 자 2시간 10분 동안 회담이 진행됐습니다. 그러면은 1시간 한 30분 이상을 윤석열 대통령 혼자서 얘기를 다 한 거 아닙니까? 어디서 많이 들어본 거 아닌가요? 앉으면 혼자서 90% 이상 이야기한다. 그러고 나서 이제 끝이 나버렸으니까 기대하지 않았지만 기대한 것만도 훨씬 못한 결과를 냈다. 야,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하느냐. 전혀 안 바뀌었다. 전혀 안 바뀌었다. 바뀔 마음도 없다. 이제 이걸 확인하고 왔으니까 오늘은 우리가 좀 더 논의를 생산적으로 하기 위해서 그러면 야당은, 국민은, 조국혁신당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좀 따져봐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네, 그러면 혹시 점수를 치자면 몇 점 주시겠어요? 영수회담요? 영수회담 빵점이죠. 점수가 없죠. 영수회담을 주최한 사람이 누굽니까? 윤석열 대통령이죠. 네. 참가한 사람이 이재명 당대표죠. 자, 그런데 영수회담 결과가 하나만 한 것이다. 형식적으로 끝이 났잖아요. 그 점수 빵점이죠. 누가 성과를 냈다 안 냈다 이렇게 할 게 있나요? 엄청 박한 점수인데 변 대표도 동의하실까요? 근데 사실 이런 영수회담은 진짜 제가 처음 보는 게 마치 언론에서는 합의를 해야지만 성과라 그러는데 아니 합의를 안 해도요 들이받고 싸우는 것도 성과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례도 몇 번 있었는데 노무현 정권 때 노 대통령이 대연정을 주장했을 때 그 당시 박근혜 이제 야당 대표가 수첩 접고 들어가가지고 연정 가지고 들이받았어요 한 10분 동안에. 그거 성과입니다. 왜? 연정에 대해서 제안하는 사람과 반대하는 사람이 강하게 자기 입장을 붙으면서 국민들에게 알려준 거예요, 입장을. 그 예전에 박근혜 대통령 때도 김한길 당시 야당 대표하고 이 국정원 국정댓글 이 사건 가지고 한 시간 동안 들이받았습니다. 막 들이받고 거의 어떻게 보면 김한길 씨가 책상 뒤집어 엎고 나올 정도로 튀어나와 버렸는데 그런 것도 성과야. 최선을 다해서 자기 지층 이 의견을 대변했으니까. 그러니까 이번에 제가 납득이 안 되는 거는 윤석열이 만약에 지 혼자 얘기한다 그러면은 좀 뭐 했습니까? 야당 당대표하고 그 참모들? 아, 깨고 나왔어야죠, 그러면은. 그러면 중간에 내가 이런 말 들으려고 왔냐, 우리 말 듣겠다 그러지 않았냐, 이렇게 강하게 얘기해서 실제로, 아니, 지금까지 영수하면 검색을 해보세요. 그래가지고 정말 아주 살벌한 분위기 연출되고 뭐 그렇게 돼야 된다는 건데 지금 윤석열이 이렇게 나올 거는 예상이 됐다 그러면은 들어간 사람들이 판을 깨든지 아니면 강하게 대통령을 호통을 치든지 뭐 그럴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그냥 나왔다는 얘기잖아요. 지금 제가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 아무 말도 안 한 줄 알았어요. 지금 사실은 그러니까 아무 말도 안 한 줄 알았어. 보도만 보니까. 그러면 이거는 잘못됐죠. 아니, 에이, 제대로 깨는 것도 성과라는 거예요. 정말 이해가 안 가는 게 사실은 받은 게 의료 이 대란 관련해 가지고 서로 협치하자 협력하겠다 이제 요 정도 말은 좀 있었다고 계속 얘기를 하고. 사실 나머지에 대해서는 서로 얘기된 게 사실은 없는 거거든요. 근데 스픽스는 말하는 언론입니다. 대세는 유튜브, 그중에서 스픽스. 좋아요, 댓글, 구독, 알림 설정. 여러분이 저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가 여러분을 사랑하는 네 가지 방법입니다.